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지금 2020 도쿄올림픽이 딱 절반이 지났어요. 한 1주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인기 있을 만한 종목은 어지간히 거의 다한것 같고, 거의 이제 인기 있을 만한 종목 중에 축구 이제 떨어졌죠. 축구 이제 떨어지고, 배구는 올라가고, 그리고 야구는 이제 대진표 작성 끝났고, 그 녹아웃 스테이지인가? 그 졸라 어이없는 그 녹아웃 스테이지. 그 패자부활전의 그 연속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거 이제 시작하고요. 그, 어쨌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끝났고, 양궁은 끝났어요. 양궁이 개막 다음날부터 쭉 편성돼가지고, 일주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올림픽 역사할 때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림픽 역사가 PPT를 내가 한400 몇십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루 안에 다 못했어요. 하루 안에 다 못하고, 그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아마 2주 동안은 올림픽 중계에 집중을 하느라 사심 역사를 편성을 못할 수도 있다 했는데, 심심하면 특정 종목의 역사는 한번 해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번에 양궁의 역사예요. 양궁의 역사. 사실, 남자 단체전, 남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남녀 혼성, 이렇게 다섯 종목을 다 땄으면 좋겠지만, 남자 개인전은 못 땄더라고.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남녀 혼성 첫 대회부터 우승을 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다만, 이제 내가 뭐, 양궁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양궁 그, 활을 만드는 그 기술자도 아니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자세하진 않아요. 좀 약간 스포츠 기록 이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냥 좀 재미로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양궁은 이게 아철이라고 부르는데, 네, 부제는 국뽕안사발. 네. 자, 그래서 양궁 그 저기 이제 한자로 양자가 그 우리 서양 할때 그런 양일 거예요. 그래서, 네, 양궁은요, 활을 이용을 해서 화살을 날려서 목표를 맞추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설명은 쉬워요.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제 궁수를 영어로 아처리라고 부르는데,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활을 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주몽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부여에서는 활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시조가 주몽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몽의 후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몽의 후예들이 쐈던 활은 궁도예요.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을 쏜다고 하면 국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쏘는 활은 국궁이고, 이제 올림픽에서 하는 양궁은 이제 근대식 계량형 화살을 쓰는 거예요. 근대식 계량형 활을 쓰는 게 양궁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활을 그렇게 많이 쏘게 된 계기는 사실 백년 전쟁이 있어요. 백년 전쟁 때 프랑스가 그 철갑옷을 입은 그 흔히 철기병, 그 기병이 되게 강했거든요. 철갑을 입은 기병들이 그 되게 강했는데, 흔히 그 돈키호테에서 그 주인공이 그 갑옷 입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 갑옷을 뚫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활과 화살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활을 보다 강력하게 쏘려면요, 활시비를 보다 더 세게 당기면 되거든요. 근데 활시위를 최대한 더 길게 당기기 위해서는 활을 크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생긴 게 장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웨일스에서 만들어졌던 대형 활이 있는데, 이게 백년 전쟁 때 노버 해협을 넘어가지고 그 영국이 프랑스의 그 기병들을 상대로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철갑을 뚫을 정도의 그 장궁을 막기 위해서 더 두껍게 갑옷을 만들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요, 영국의 그 화살 부대는요, 아예 기병을 쏘지 않고 말을 썼어요. 우선 말을 공격해서 그 기병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럼 기병들이 이제 혼비백산 할 거 아니에요? 철갑을 입어서 도망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백년 전쟁 초반에 영국이 많이 유리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흑태자가 활약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백년 전쟁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국궁이 올림픽 종식 종목이 됐었으면 그건 우리의 국기가 될 수 있었어요. 태권도처럼. 근데 활이, 전통적인 활을 쓰지 않고 공학적으로 설계된 활을 경기에 쓰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의 국기는 아니에요. 영국의 국기예요. 자, 그래서 양궁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리커브 보호가 있고 컴파운드 보호가 있는데요. 그 리커브는요, 이제 공학적인 설계를 해서 그 기계를 그 최대한 개량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기계의 개입을 최소화한 게 리커브예요. 진짜 이거 장궁이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장궁이고, 이게 리커브 활 하나 사는데 몇백 나간대요. 활 하나가 몇백이 나가고 화살 하나가 몇만원짜리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장혜진 해설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그리고 컴파운드는요, 활에 이것저것 막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컴파운드는요 더 비싸고 무거워요. 대신에 리커브에 비해서 정확도랑 장력이 더 뛰어나요. 아직 컴파운드는 올림픽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커브 활이랑 컴파운드 활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참고로 여기 리커브 활 쏘고 있는 선수가 지금 장혜진 해설이었는지요. 네, 굳이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네, 장혜진 해설이 나하고 동갑이라서, 네, 그냥 좀 친해지고 싶다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만약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만약 하게 된다면 뭐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친구하면 좋지.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양궁은 그냥, 그 리커브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고, 컴파운드는 좀 약간 조준이나 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커브 보호, 그러니까 일단은요, 양궁의 기본적인 원리는 활의 시비를 거는 부분을 고자라고 부른대요. 그 고자의 끄트머리가 사수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 사수 반대 방향에 향하도록 이렇게 굴곡을 줘가지고 만든 활, 그게 리커브예요. 근데 백년 전쟁 때 썼던 장궁은요, 그 백년 전쟁 때 썼던 장궁은 이 일자로 뻗어 있어요. 일자로 뻗어 있고 그 활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장궁은 보통 어떻게 쏘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서요. 사람이 이렇게 서는데 그 장궁의 그 밑을요 땅에다가 박곧 이렇게 당겨요. 최대한으로. 그리고 쏴요. 장궁은 그렇게 쏘는데 굳이 리커브는 활을 땅에다가 박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고도 에너지는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그 리커브가 조작은 오히려 간판할 수도 있는 게, 그 이제 활을 부릴 때부터 장력이 시전되어 있는 활이죠. 그리고 이제 리커브 보호는 가벼워서 기마민족들이 이 활을 자주 써요. 특히 뭐 흉노족, 투르크족 등, 이 돌궐이죠, 투르크는. 이런 유목민족들이 이런 가벼운 활을 많이 썼고요. 우리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다 그런 그 활을 만들어서 썼겠죠. 자, 그 다음에 활의 림이라는 부분에, 좀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거예요. 내가 뭐 기술자도 아니고.
그 림이라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되게 크게 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활의 소재를 되게 단단한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리커브는요, 활을 놓을 때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 우리 여분 양궁 볼때 이렇게 그 입술에 붙여가지고 쏠때막퉁 소리 나잖아요. 그놀때 림이랑 시가 맞닿은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일렌서를 써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 막 손에 그뭐그 고무 같은 거 끼고 나오잖아요. 그게 소음이랑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처음에 이제 놓는 순간 소리가 원래 탕 크게 울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나마 소음을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컴파운드는요, 가이드 장치가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그 이제 위아래에 달려있는 이 약간 그 바퀴, 도르래 같은 게 장력을 보다 강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화살에 실리는 에너지를 좀더 강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준 유지가 리커브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힘이 좀덜 들고 에너지를 좀 크게 유지할 수 있지. 다만 활 자체가 무겁지.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격은 리커브가 훨씬 싸요. 그래봤자 몇백만 원이긴 한데. 리커브,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리커브는 지금 내가 방송할 때 쓰는 컴퓨터가 본체가 한 대충 200 조금 넘거든요. 200 조금 넘는데 그거보다 조금 비싼 정도? 한 생각하면 돼요. 내가 CPU를 한 5900X 정도로 바꾸면 그 가격이 달라나? 리커브 가격? 아니 그럴 것 같고 가볍고. 근데 가격은 컴파운드 화를 살 거면요, 스레드리퍼를 좀 약간 좀그 싸게 맞출 정도? 아니면 그거 있죠? 그 아이맥? 그 아이맥을 싸게 맞춘 정도의 사양?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투사 능력은 컴파운드가 좋지만 들고 다니기엔 리커브가 좋다. 근데 이제 컴파운드는요, 처음에 화살을 이 끼우고 당기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컴파운드는 그 이제 앞에 레스트라고 이제 거기도 고정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거기다 노킹 시킨 다음에 걸고 당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주고 연사를 시키라고 하면 리커브가 훨씬 더 많이 쏠수 있어요. 조작법 자체는 리커버가 쉽지만 그 보급은 컴파운드가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컴파운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리커브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중요한 거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근지구력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리커브만 올림픽 정식 종목이고요. 지금 세계 양궁 연맹 WA에서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목표로 컴파운드도 정식 종목에 집어넣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뭐 추진하면 우리야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컴파운드를 저거는 그 도구의 힘을 빌리는 거다, 실력이 아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했대요. 우리나라 협회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을 나왔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협회가 이제는 컴파운드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리커브에서 밀린 선수들이 컴파운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 올림픽에는 최근에 이번 도쿄올림픽 때요, 꼭 양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올림픽이 남녀 혼성단체전들이 많이 생겼어요. 종목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나누는 거가 물론 이제 피지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 여자가 섞어서 경기하는 것도 재밌거든. 그게 은근히 그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죠. 남자 여자끼리 또 이게 이거는 약간 운동 밖의 얘기긴 한데
같이 운동하다 보면 썸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나 아는 동생 중에 진짜 그 운동하다가 썸탄 동생 있어가지고. 하여간 능력, 재주도 좋아. 자, 어쨌든. 그래서 양궁은요, 1538년에 영국 헨리 8세, 헨리 7세부터가 튜더 왕조죠. 장미전쟁 끝나고.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이 장미전쟁 내전이 끝나고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 1538년에 개최를 하고 그 이후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뭐냐,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 처음에 활쏘기 종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양궁 제도로 조금 자리 잡았다 싶을 정도인 거는 한 19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제 양궁연맹은 1931년에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1972년 위넨 올림픽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스포츠 양궁 종목이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단체전은 없었어요. 처음엔 단체전이 없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단체전이 신설이래요. 그래서 여자부 단체전은 이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이 우승을 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0 도쿄올림픽부터는 남녀 혼성이 신설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냥 그 1점부터 10점까지의 그 관역 시스템이었는데 그 총점 합산 시스템에서 세트제로 바꾼 이유가 좀그 사실 총점 합산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한두 발 밀리면 따라붙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좀 재미 그 초반에 승부가 일찍 갈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세트제로 바꾸니까 세트제는 중간중간에 다시 승부를 돌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다 경기 흐름을 빨리빨리 끊고 보다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시청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트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야 이제 광고들이 잘 붙지. 근데 이제 양궁이라는 게 아무래도 스포츠가요, 장비가 많이 필요하면 흔히 귀족 스포츠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양궁은 조금 덜하기는 한데, 사실 양궁은 그막 달리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궁은 관역이랑 활이랑 화살이랑 있으면 돼요. 그 솔직히 졸라게 그 부자 스포츠인 거는 승마. 경마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뭐 과천의 경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라든지. 제주도는 말이 많으니까. 말한 마리 살라면 최소 몇천만 원이잖아요. 말한 마리 살라면 그말 사준 것 때문에 논란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혁명이 일어났던 적도 있죠. 뭐그 정도인데. 어쨌든 양궁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생활 스포츠로 보급은 안돼 있어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배드민턴의 인기가 떨어져서 그렇지 배드민턴이 생활 스포츠로 보급되기엔 딱 좋았거든요. 배드민턴 라켓이 가볍죠? 그래서 그냥 사실 맛만 먹으면 그냥 조금의 공터만 있으면 배드민턴은 그냥 확 라켓만 들고 치면 딱 돼. 배드민턴 라켓이 그나마 좀 많이 싼 편이에요. 그 뭐냐, 스포츠 도구 중에선 싼 편이야, 배드민턴이. 그래서 배드민턴이 동네 공원에 가면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동네 공원 가면. 근데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런 저주기 논란도 있었고, 코로나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생활 스포츠가 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양궁은 사실 전문 선수 이외 일반인들은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우리나라가 생활체육으로 보급되기에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종목들이. 뭐, 축구? 축구 공 하나 놓고, 축구는요, 그냥 벽에 어디다가 골대 그려놓고 하면 돼. 그래서 구기 종목 중에 축구가 보급이 제일 잘 되는 거고요. 축구 보급이 제일 잘 되는 거고, 태권도가 보급이 잘 되는 이유는요, 그냥 손기술, 발기술만 배우면 돼. 태권도. 그래서 보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약소, 경제적으로 약소국들이 이번에 태권도를 많이 출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보급이 쉽거든. 그렇고, 그나마 국궁은 이제 동호인 인구들이 좀 존재를 해요. 내가 아는 동생 중에 한 명이요. 고구려의 후예라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하게 국제 결혼을 했다? 특이하게 국제 결혼을 했는데, 가끔 취미로 국궁 활쏘러 다녀요. 취미가 국궁이야. 고구려의 후예라면서 취미가 국궁인 애가 있어. 몰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재능에 눈을 떴으면 나는 진작에 올림픽에 나갔겠지. 아니고, 못 나갈 수도 있겠다. 국대 선발전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어차피 어깨 안 좋아서 못해요. 그리고 외국은 그래도 대중화가 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도 이제 양궁 국대들이 잘하니까, 이제 그좀 생활 스포츠화가 조금씩은 돼가고 있다는 거. 자, 그 양궁이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스포츠에서 심판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양궁은 심판이 개입하는 순간은 딱 하나예요. 그 화살이 경계선에 애매하게 꽂히면 그거를 판독을 해야 돼요. 육안으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만 심판이 개입하지 그 이외에는 심판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개입하는 요소가 있다면 날씨. 날씨가 좀 개입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로 계산을 하는데 경계선에 맞히면 높은 점수를 줘요. 자, 관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0점 화래요. 10점 활에 원이 하나가 또 있죠? 그 조그만 원은 엑스텐이고요.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이거보다는 조금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십자가가 맞으면 퍼펙트 골드라고 불러요. 바로 이 십자가 자리에 카메라 렌즈가 붙어 있어요. 렌즈 맞춰봤냐? 뭐 이런 농담 뭐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보통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양궁이 들어온 시기는 1960년대 석봉근이라는 사람이 양궁에 대한 교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급을 해요. 그래서 이 석봉근 씨의 아들이 그 유명한 석동은 전 감독이에요. 근데 이 석동은 감독은요, 선수 시절 올림픽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전까지는요, 이랬어요. 만약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면요, 그래,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올 수 있냐? 메달 못딸 거면 나가지 마. 이런 위에서의 높으신 분들의 약간 영향력이 있었어요. 양궁도 예외는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첫 출전했을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으로 출전했을 때부터 메달을 따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서울올림픽 하기 한 1984년 LA 올림픽? 그때쯤에 우리가 아, 그래도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의 수준 정도는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메달을 땄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메달 가뭄이었어요, 우리. 그 정도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애국가 가사긴 한데 이 보호를 활, 보호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2020 도쿄올림픽을 포함해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27개를 쓸어왔어요. 아마 여태까지 이게 누적 1등일 거야. 심지어 1980년대부터 모은 메달이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한 메달을 한 30년 정도 모았는데 이거야. 메달을 한 30몇 년 모았는데 벌써 이만큼 쓸어 모았어요. 특히 여자부 단체전은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우승을 놓친 적이 없고요. 진짜 엄청난 기록들을 갖고 있지. 현재 대한양궁협회가 원래 이제 궁도협회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원래 국궁이 있으니까. 근데 양궁협회가 분리가 됐어요. 자, 양궁협회가요, 지원이 졸라게 빠방한 이유가 있어. 스폰서 기업이 현대자동차야. 그래가지고요, 정씨 그 가문이 계속해서 스폰을 대주니까, 구단주예요, 일종의. 그 국대 구단주야. 그 협회에 끊임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훈련 비용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도쿄올림픽 그 양궁 경기장이 바닷가 쪽에 있거든? 비슷한 기후에서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신안에 훈련장을 구해준 거야. 신안에다가 훈련장을 구해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지옥훈련 이런 것도 하죠. 그 이제 우리도 1980년대까지는 양궁에 이제 그런 높으신 분들의 입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세대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올림픽 전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세대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 우리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물이 고여서 망할 거다 해가지고 각성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된 결과 우리나라 양궁 국대에는요, 추천 선발제가 일절 없어요. 추천을 안 해주는 이유? 뭐 학교 후배다, 지역 후배다, 아니면 친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넣어주는 그런 정치질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요소가 1도 없어요. 이 요소가 1도 없는 거고, 특히 그 이제 같은 학교나 그 같은 지역 출신 팀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기 위해서요, 그 국대 선발 1차전 때요, 그러니까 1차 국대 선발전 때 그 대진표 편성을요, 같은 팀 출신끼리 붙게끔 대진표를 그 난수를 조작을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대요. 일부러 난수에 그 조건을 그렇게 걸어놓은대요.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초반에 붙어서 누군가는 떨어져라, 내부 경쟁해라 이거죠. 팀에서도 내부 경쟁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종합선수권대회를 해요.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 3차 선발전 뭐 이쯤 하고, 보통 그 3차 선발전 정도까지 하면 남녀 8명씩 16명이 뽑혀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다음에 뭐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명이 뽑혀요. 그러면 이 16명의 선수단은 지옥훈련을 떠나는 거야. 근데 이 종합선수권 대회 날짜가요, 한 번 정해지면요, 날짜 변동 없이 그대로 실시를 해요. 태풍이 올라와도 날짜 안 바꾸고 해요. 태풍화도 하는 게 국대 선발전이야.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의 그 올림픽보다 악조건을 견디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 종합선수 국가대표 선발전이 상반기에 있었다고 했으면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 근데 작년 가을에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작년에도요. 국대 선발전을 취소할 수도 있었대요. 예, 코로나 시국이었고 올림픽이 1년 늦춰졌고 각종 대회 이런 게 안 열려가지고 그 2019년 겨울에 뽑아놨던 국대들이 그 1년 연기되는 그 국대를 그대로 나가도 상관은 없었어. 하지만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요 작년 가을에 국대 선발전을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했어. 처음부터 다시 했고요. 그래서 국대 선발전에서 뽑혀도요 겨울 훈련을 하는 동안 내부 평가전을 해요. 내부 평가전을 해서 거기서 1, 2, 3등은 대회 출전을 하는 거고요. 4등은 선수단으로 따라는 가요. 4등까지 국대를 뽑는 이유는요. 만일에 대비해서 4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명이 출전한 선수가 정해졌다고 봐봐요. 근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현지에 가가지고 어깨 근육이 막 찢어져. 그럼 못 쏘잖아요? 어깨 근육 찢어져서 막 못 쏘는 부상이 생기면 대체 선수로 한 명을 예비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혜진 해설위원이 그 올림픽 때 이 4번으로 뽑혀서 올림픽까지는 따라갔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왔었던 그 서러웠던 시절이 있대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양궁이 실력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배들의 이 좀 그 젊은 후배들을 좀 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그 전년도 국가대표들은요 다음에 국대 선발전 때 3차 선발전으로 직행을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래봤자 뭐 한 3-4명씩 직행하는 거니까 그 예우를 줘도 괜찮다고 싶었거든. 근데 이것도 2019년부터 없어졌어요. 전년도 국대들도요 다음 해 국대 선발전 때 1차부터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금메달 리스트가요. 다음에 국대를 못 뽑히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뽑히다 보니까. 그래서 자, 기보배 선수가 런던 올림픽 금메달 땄죠? 근데 제94회 전국체전 때 국대 선발전도 아니고 전국체전을 광탈했어요. 자, 그리고 장혜진 선수 리우올림픽 금메달 땄죠? 이번에 국대 2차 선발전 탈락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요 이번에 양궁 국대 중에 2회 연속 출전한 선수가 김우진 선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회전근으로 이제 선수 생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대회 한번 건너뛰고 재기해서 출전했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여기에 누구라고는 안 써놨는데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요 그 해에 열렸던 전국체전에서요 자기의 출신지역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국대 선발전도 아니고 자기 출신 지방자치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요 메달리스트가요 성남시청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거야. 성남시청에서도 거기서도 그 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뭐 성남시청, 고양시청 전국체전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전국체전은 못 나간 거야. 전국체전도 못 나가는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미안해서. 자, 그래서 그거야. 2020 도쿄올림픽 국대를 원래 2019년 가을에 뽑았어요. 가을에 뽑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본선이 미뤄졌죠? 사실 그러면 이미 그래, 원래 원칙대로라면 2019년에 선발된 국대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였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하지만, 올림픽이 1년 미뤄졌다고 2020년에 2021년 국대 선발전을 안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이외에도 수많은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대한양궁협회의 결정은 2020년 가을, 2021년 여름에 출전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다시 선발하겠습니다. 네, F5 누른 거야. 그냥 F5로 눌러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새로 고침. 그 결과, 원래대로라면 2019년에 어깨 부상으로 국대 선발전을 중간에 한 2차쯤에서 포기를 했었던 김재덕 선수가 작년 가을에 다시 국대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김재덕 선수가 원래 시기에 올림픽 했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재도전 성공한 거야. 그래서 국대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재덕 선수한테는 1년 뒤 국대 선발전을 새로 고침한 게 본인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지. 오진혁 선수도 아마 어깨 부상 재기에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진혁 선수랑 김재덕 선수한테는 그게 행운이었던 거지. 그리고 장혜진 해설도요, 사실, 장혜진 선수도 사실 원래 2019년에 떨어졌었대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2차 선발전까지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장혜진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해설하면서 셀프 디스를 했죠. 자신을 셀프 디스를 한 게, 우리나라 양궁 국대 선발전이 이렇게나 공정합니다 하면서 제가 떨어져서 해설하고 있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해설하는 겁니다. 쩝쩝. 자, 그렇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응원단이 소음으로 방해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때 여자 개인전 7연패를 못했어요. 이때 딱한번 아마 못 땄을 거야. 이때 한번못 따가지고 그때 이후 야구장 훈련이 도입이 됐어요. 야구장 가서 막 응원단한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팬그팬팬 페이지들이 그 팬들한테 오늘 양궁 국대들의 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일찍 와주셔서 시끄럽게 응원을 해주셔서 양궁 대표팀을 도와주세요. 훈련 여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짤은 못 갖고 왔는데요. 턱돌이가 양궁 선수단 바로 옆에서 트월킹 쳤다는 썰이 있어요. 턱돌이가 트월킹, 옆에서 트월킹 쳤다는 썰이 있는데 그 짤을 못 구했어요. 네. 턱돌이 유명하죠? 턱돌이 막 여자 시구자 나올 때마다 맨날 끌어안고 싶어서 아주 그냥 뭐 어쨌든. 자, 그렇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양궁 의상. 다른 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단 감독들 중에 한국인들이 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부 기준으로 준결승에 올라왔던 네 팀이 모두 한국인 감독이었고요. 심지어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는요, 8개국의 감독들이 한국인이어가지고
브라질 가서 감독 정모를 했대요. 지구 반대편에서 정모가 열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든 거거든. 그래서 수준이 높아가지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자부도 세계양궁 수준이 이제 상향평준화가 됐잖아요. 이번에 여자부 개인전 봤잖아요. 안산 선수 준결승이랑 결승 둘 다 슛오프까지 갔잖아. 자, 그래서 이 지구 반대편에서 정모한 썰. 지구 반대편에서 양궁 지도자들이 정모했던 썰. 2016년에 스페인이 공동감독이었고요. 멕시코가 공동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래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초로 모든 종목을 석권하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웃긴 자리야. 아니 양궁 감독들이 정모할 것이 없어서는 아니고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까지 가서 정모를 한 거. 올림픽 정모. 그래서 진짜 이거 우스갯소리로요. 그 다른 팀의 양궁팀 그 감독들을요. 진짜 물론 그 감독들이 어쩌다 한번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해서 올림픽 때 가면요. 이제 올림픽 선수촌 가면요. 이제 감독들끼리 만나겠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따로 뭐 만나거나 그런 시간 없었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 양궁 아마 이거 랭킹 라운드 하는 날? 예선 하는 날에 아마 찍었던 사진 거예요. 양궁 감독들의 지구 반대편 정모. 얘들아, 우리 올림픽 지구 반대편에서 하니까 지구 반대편 가서 만나자, 뭐 이런 거. 브라질 번개. 정모. 진짜, 이런다니까요? 4년에 한 번씩. 자, 남자부 400m 홍계영. 이게 9연패고요. 그리고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남자부 케냐가 9연패. 그 여자부 단체전 대한민국 이게 9연패. 근데 이제 양궁 여자 단체전은 유일하게 종목이 도입된 이래 다른 나라한테 우승을 한 번도 안 내준 이게 유일해요.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고요. 자, 2020 도쿄올림픽. 자, 대단하죠. 남녀 혼성 이번 때에 초대 챔피언 됐어요. 초대 챔피언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두 선수들이 막내들이에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었던 막내들이었는데 왜 막내들이 나오게 됐냐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남자 1번에서 남자 3번까지가 단체전을 나가죠. 개인전도 나가고 여자 1번에서 여자 3번까지가 단체전 개인전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남자 4번이랑 여자 4번은 부상 선수에 대비한 예비 선수예요. 자, 그렇게 이제 8명이 갔어요. 8명이 일본에 가서 6명이 한번 컨디션 점검차 한번 쏴본 거예요. 거기서 남자 1등이 김재덕 선수였고 여자 1등이 안산 선수였대요. 그래서 남녀 혼성 대표로 뽑힌 거야. 그리고 1등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안 놓쳤고요. 그래서 세레모니 이거 있죠? 이거. 그리고 남자부 단체전, 네, 역시 금메달 안 놓쳤고 특히 결승전 2세트에서 60점 만점을 찍었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대만도 58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통 58점이면 세트 따거든요. 보통 58점이면 세트 스코어 따요. 근데 그러고도 세트를 못 땄다는 거야, 대만은. 우리가 60점 만점을 때려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여자 개인전. 안산 선수 첫 출전에 금메달 땄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역대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남자 개인전은 안타깝게 8강 준준결승에서 끝났지만 김우진 선수가 16강전에서 3세트 퍼펙트 게임을 해요. 90점 만점을 때렸어요. 근데 이제 90점 만점인데 16강전이라서 생중계가 안 됐어.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뭐 이번에는 그래. 한 45분? 뭐 이쯤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 진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우리나라가 국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종목도 아닌데 이거를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때 이후 세계 최강이 된 그런 주몽의 후예들. 진짜 진정한 주몽의 후예들로 임명합니다. 하여간 그렇구요. 모르겠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남자 개인전도 땄으면 진짜 역대 최초로 다섯 종목 석권이 될수 있는 그거였는데 아마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 다섯 종목을 다 석권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맨날 당연하게 그 금메달은 당연한 거다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못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있어요. 2008년에 한번 여자 개인전이 그래봤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 방식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 박동수 이번에 그 비교된 거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흔히 이제 좀 약간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자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 펌프 기준으로 우연 더블 16을 밟을 때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펑키 투나잇 더블 14를 밟아요. 아니, 나 펑키 투나잇 더블 14도 아니고 펑키 투나잇 더블 5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니, 무슨 다른 나라 선수들은 막 BPM이 막 130, 140까지 올라가는데 막 우리나라 선수들 막 BPM 80, 편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리듬 게임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이 패러독스 하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패러독스가 BPM이 220이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게 진짜 심장 박동 측정이 도입되고 나서 그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실력 비교 짤이 더 이제 더 재밌게 나돌고 있죠.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의 심장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거의 비결은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단은요. 귀신놀이 한 번쯤 해주고요. 훈련 가면 그 담력 훈련이 한 번쯤은 꼭 있어요. 막 예전에 해병대 캠프도 간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귀신의 집한 번쯤 가주고 뱃목걸이 한 번쯤 걸어주고 그 양궁 선수들 그 뱃목걸이 건 짤도 있잖아. 그건 거의 차마 못 구해왔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 방식을 개발해 오는 양궁 대표팀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3년 뒤죠? 2024 파리올림픽. 또, 그때 또 여러 종목에서 석권을 할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진짜 이번에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 금메달 딴 양궁 대표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그, 특히, 역대 최초로 3관왕 달성한 안산 선수. 안산 선수, 다음 대회 때, 3년 뒤 파리 대회 때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 제발이라고 하는지는 우리나라 국대 선발전이 그만큼 빡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이번 국대 선수들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 우리 3년 뒤에 봐요. 제발.